수리가 반갑습니다. 네, 김영철 씨는 수리와 같이 만나드려 DM그룹의 복수하려는 천재사자 정복동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곡을 살짝 틀어서 지금 이야기 10분 맞죠? 네, 명석한 두뇌와 철두철미한 성격으로 세상의 신을 받다가 갑자기 천재와 같이에 좌천된 인물이죠. 네, 정면을 바라봐 주시고요. 그가 선보이는 작품마다 카리스마 넘치는 강렬한 연기로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온 김영철 씨. 이번 작품을 통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또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실 예정이라고 하죠.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네, 살짝 손을 흔들어 보여주실까요? 네, 정복동 역할의 완벽히 인간에서 약간 딱딱한 모습이신데요. 네. 자, 그러면 또 바라봐 주시고요. 자, 어떤 코믹 연기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웃음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네, 우리 김영철 씨 잠시 무대 위에서 기다려 주시고요. 이동희 씨 모시고 가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을 깍듯이 대하는 전장들의 모습. 예, 보기 좋습니다. 네, 같이 좀 밀착해서 서주시고요. 네, 지금 조금 내외가 되죠. 예,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겠습니까? 네, 왼쪽부터 좀 틀어서. 쌍기자 천리와 마트 정복동 역의 김영철 씨와 문석구 역의 이동희 씨입니다. 천리와 마트 천재사전 정복동과 가보전장 문석구는 성격도 불과속이지만, 네, 정면 바라보시고요. 네, 성격도 불가능이지만 목표도 정반대입니다. 정복동은 마트를 망하게 하려고, 문석구는 마트를 어깨 1로 만들려고 하죠. 오른쪽 끝까지 몸을 들어 바라봐 주시고요. 자, 동상이 몸을 품고 천리와의 함께 올라간 이들의 운명,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두 분 마치 합성한 것 같거든요. 조금 친하게. 네. 네, 네, 좋습니다. 왼쪽부터 살짝 몸을 들어서 다시 한번 좀 살짝을 끼는 게 조금 부끄럽나요? 만난 곡 근데 팔짱을 제가 좀 미안 부탁드렸네요. 네, 정면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은 저희가 어떤 그 사장님과 정상님이 조금 목표가 다르니까 등을 한번 맞대볼까요, 그러면? 등을 서로 맞대는 걸로. 네. 살짝이. 한 곳을 보지만 다른 꾸구미를 가지고 저희 천리와 마트를 어떻게 이길 것인지. 자, 왼쪽으로 살짝도 틀어서 한 번 더 보여주시고요. 네. 과연 천리와 마트를 이 둘의 운명이 어떻게 펼쳐져 나갈지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네, 두 분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영철 씨는 무대 아래에서 기다려주시고 이동희 씨 혼자 단독 촬영 들어가 볼게요.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이동희 씨가 연기한 문석구는 간신히 취업에 성공했지만 DM그룹의 공식 뮤비지이자 망해간 천리와 마트의 정장으로 일하게 된 인물입니다. 눈치, 능력, 깨끗이 모자라서 바보 정장이라 불리는 그는 정복동이 사장을 오면서 천리와 마트를 어깨 1위로 만들어 본사로 들어가는 꿈을 꾸게 되죠. 여기에 사장님과 살짝 다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동희 씨, 정면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예, 손을 다시 한번 들어서 가볍게, 네, 좋습니다. 지금 문석구와 정말 똑같은 시그널을 보여주신 이동희 씨, 기대됩니다. 예, 부끄러우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동희 씨, 부자 안에서 기다려주시고요. 네, 부자 가운데 위치해주시고요. 이순영 선생님은 쌍기자 천리와 마트에서 정복동을 천리와 마트로 발전시킨 DM그룹의 김회장 역을 맡으셨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몸을 틀어서 바라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속을 알 수 없는 DM그룹 회장이 왜 정복동을 천리와 마트로 발전시켰는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진정한 명품대로 코믹 연기만을 명품으로 소화하시는 이순영 선생님. 오랜만에 선보여주실 코믹 연기 기대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박성선 씨가 연기할 권영구는 이를 잘 모르지만 늘 정복동에게 당하는 DM그룹 전부입니다. 네, 왼쪽부터 몸을 들어 바라봐 주시고요. 네, 천리와 마트를 통해 생명과 탈출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정복동이 DM그룹 본사로 돌아오지 못하게 수상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박성선 씨는 뭐 그간 영화와 드라마, 뮤지컬 등 장르의 관계없이 정말 멋진 모습 보여주셨기에 기대가 더 큽니다. 오른쪽 끝까지 한 번 더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너무나 멋진 모습. 네. 이미 뭐, 권영구입니다, 지금. 멋집니다. 자, 그리고 와서 핑크롤 백으로 양경도 살짝 올려주시고요. 네. 자, 이 권영구 역할의 박호사 씨였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 카운트 위치해 주시고요.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작품에서 탄탄한 연기력과 독특한 기성으로 존재감을 빛내
그렇지요. 예. 곧 사회가 무너지고 마는 그런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분의 편집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 정혜수 씨, 오른쪽 한 번만 바라봐주시겠어요? 최대 비용이 하트였었나요? 아, 사랑스럽습니다. 네, 정면 바라보시고 하트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뭐, 러블링 자체입니다. 우리 정혜수 배우. 네, 왼쪽도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고요. 네, 우리 정혜성 씨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잠시 무대 위에서 기다려 주시고, 자, 우리 천리만 마트를 이끌어갈 3인방의 단체 촬영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병철 씨, 그리고 이동희 씨,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김병철 씨, 이동희 씨, 다시 모시고, 예, 천리만 마트를 이끌어갈 이태분, 네, 단체 촬영 이어갑니다. 살짝 밀착해 끊어주시고요. 네, 왼쪽부터 몸을 들어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 세 분의 손에 천리마마트가 달려있습니다. 과연 어떤 천리마마트를 이끌어갈지 너무나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어서 정면도 바라봐주시고요. 자, 오합지졸의 각기 다른 목표와 목적을 가진 이 셋이 만나 어떻게 천리마마트를 이끌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 끝까지 바라봐주시고요. 네. 아, 의미심장한 미소 속에 천리마 마트를 이끌어가려는 그 내재되어 있는 속 사정이 드러나 보입니다. 네, 세 번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우리 배우분 모두, 모두 모시고, 예, 촬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수재 선생님, 박호사 씨,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무대 위로 모시고, 다섯 분 단체 촬영 이어갑니다. 사장님, 밀착해 붙어주시고요. 그래요, 혜성 씨. 네, 가운데 서주시고, 박우사 씨가 조금 더, 예, 이승현빈 쪽으로, 네,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알아봐 주시고요. 네, 쌍리와 천리와 마트를 이끌어갈 주역 분들입니다. 우리 다섯 분들, 그리고 뒤에 그룹을 이끌어갈 분들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정면도 알아봐 주시고요. 네, 함께 무대를 꽉 채워준 모습을 보니 오늘 금요일, 네, 밤 11시죠. 첫 방송이 더욱더 기다려집니다. 우리는 오늘 다 함께 천리마마트만의 도 있잖아요. 못삽니다. 천리마마트만의 도. 직원이 왕이라고 외쳐볼까요? 네. 예, 좀 쑥스럽지만. 자, 오른쪽부터 이번에 가겠습니다. 오른쪽부터. 자, 하나, 둘, 셋. 직원이 왕이다! 네. 아직까지 직원이 왕이다가, 예, 여러분들 귀에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정면도 바라보시고요.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직원이 왕이다! 네, 손님이 왕이 아니고 직원이 왕이다라고 하시는 쌍리나 천리와 마트만의 철칙.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 끝까지. 자, 한 번 더 외칩니다. 하나, 둘, 셋! 직원이 왕이다! 과연 직원이 왕이 돼서 어떻게 천리와 마트를 일으켜 세울지 기대됩니다. 자, 이어서 우리 백승용감독님까지 모시고 여섯 분 단체 촬영 이어가겠습니다. 감독님, 무대에 올라와 주시죠. 오, 오늘 뭐 제 6위 멤버로서, 예, 오늘 배우는 팀이 물씬 납니다. 예,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배우 다섯 분과 감독님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쌉니다 하면 천리와 마트를 외쳐볼까요? 파이팅! 조금 진거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쌉니다! 천리와 마트를! 네, 입이 좀 안 맞을 수는 있어요. 네. 다시 한번 할까요? 네. 가격 왼쪽부터요. 왼쪽. 자, 왼쪽부터 살짝 밀착해서. 자, 쌉니다! 천리와 마트! 네. 천리와 마트 정말 쌉니다. 예, 그리고 정말 다양한 이벤트들이, 예, 숨겨져 있습니다. 자, 정면 바라보시고요. 자, 쌉니다! 천리와 마트! 네. 아, 어서 오십시오. 우리 천리와 마트 이렇게 세 분은요. 예, 아주 환영을 하고 계시고요. 오른쪽 끝까지. 자, 마지막으로 외쳐봅니다. 쌉니다! 천리와 마트! 네. 무척이나 쌉니다. 라고 오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런 마트가 있나 싶으시죠? 있습니다. 그리고 쌉니다. 천리와 마트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배우 다섯 분, 감독님. 네. 포토타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무대 안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공동 인터뷰를 위한 무대 준비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